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크리스가 오늘은 송이버섯이 아닌 다른 버섯을 찾아서 산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능이버섯이 끝났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능이버섯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크리스가 오늘은 송이버섯이 아닌 능이버섯을 찾아서 산으로 왔습니다. 네, 능이랑 송이버섯이 있는 곳이 조금 달라요. 다르고 송이가 있는 곳은 송이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온 곳은 능이버섯이 조금 있다고 해서 다른 산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오늘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능이버섯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산행을 거의 한 3시간, 4시간 하고 있었는데요. 여탈 버섯은 보이지 않고 송이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랍스터 버섯만 한 바구니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크리스가 드디어 올해 첫 능이버섯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군락지예요, 군락지. 지금 얼핏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미국산. 네, 여기 이렇게 작은 것도 있죠. 이쪽에는 엄청나게 큰 능이버섯도 있습니다. 크리스가 맨날 송이만 찾으러 다니다가 올해 첫 능이버섯을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와,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산행을 엄청 오래 해서 완전히 지쳐 있는 상황에 내려가는 길에 드디어 능이버섯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세요. 와, 얘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큽니다. 네, 이야.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올해는 완전히 능이버섯이 제가 발견을 못해서 사실 조금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송이 말고 이런 능이랑 또 다른 버섯을 채취하려고 산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끝판에 하산하려고 하는 찰나에 능이버섯을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저 위쪽에 또 있습니다. 네, 이쪽에 능이가 또 있습니다. 제가 본질러 먹었네요. 이 귀한 능이를 밑부분에 조금 벌레가 먹어서 부분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송이는 또 이 솔잎에 나는 그 솔향기가 매력적이지만 또 능이는 능이만의 이 독특한 또 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도 않던 능이버섯을 내려가는 길에 발견했습니다. 예,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것도 크기가 좋아요. 네. 이쪽에도 능이버섯이 큰 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능이버섯. 장난 아니죠, 크기가. 와,
크리스가 올해 크리스가 올해 소원은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송이도 많이 따고 게다가 능이까지 이렇게 큰 거를 만날 줄이야. 네,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지금 다시 켰는데요. 하산을 하는 도중에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능이버섯을 한 몇 개 채취를 했죠. 큰 어느 정도의 그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능이버섯을 채취를 했는데요. 내려가다가 능이밭을 발견을 했습니다. 완전히 대박이에요, 대박. 제가 이렇게까지 리액션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크리스가 이 정도 리액션이면은 어마어마한 것 같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 손바닥에 한 다섯 배는 돼 보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있으면 크리스가 이렇게 놀라지 않았겠죠? 여기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이 위에도 있습니다. 크기가 진짜 사람 얼굴 두 배씩만 해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채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카메라에 다 담기지도 않아요, 지금. 와, 이런 능이버섯 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면은 얼마나 할까요? 제 손바닥에 거의 사람 얼굴만 합니다. 제 한 얼굴 정도 되나요? 엄청 큰 송이버섯을 지금 두 개를 땄는데요. 이 두 개는 약과입니다. 지금 이거에 한 대여섯 배가 있어요. 여기 일단 첫 번째 두 개를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더 큰 능이가 있습니다. 얘는 세 개, 네 개가 한 번에 올라온 것 같아요. 완전 다발입니다. 다발. 능이 다발. 와, 보이시네. 이 정도면 기네스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와, 보이시죠? 여기 이만큼 있고요. 또 있습니다. 또. 와, 크기가 엄청나서 지금 한 손으로 제가 뽑을 수도 없어요. 일단 여기 하나를 뽑았고요. 네.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 정도 크기만 발견을 해도 크리스가 완전 대박이라고 했을 텐데요. 크기가 비교가 돼 보이시나요? 제 손바닥만한 거가 이만한데 제 손바닥에 지금 몇 배입니까 이게? 에이, 보이시나요? 제 얼굴보다도 더 크죠? 와, 대박입니다, 대박. 네, 이게 지금 한 절반 이상 채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 정도 크기가 정말 아담해 보일 정도로 작은 능이가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만 돼도 진짜 엄청 큰 건데 제가 좀 전에 채취한 게 너무 커서 이거는 지금 작은 축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있어도 더 이상 채취를 못해요 지금. 저희가 그 리밋 1인당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 리밋을 지금 얼추 맞췄고요. 지금 마친 상황이라 더 있어도 채취를 못하는데 여기 또 있습니다. 능이가 또 있어요. 완전히 여기 능이 받칩니다, 여러분.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 네,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크리스가 오늘 능이 산행을 왔는데 크리스가 오늘 능이로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양을 채취를 했고요. 저희 같이 오신 분들이랑 능이버섯으로 아주 리밋을 꾹꾹 채웠습니다. 제가 송이도 올해 이렇게 채취를 못했는데 능이버섯으로 오늘 대박을 쳤습니다. 오늘 능이 대박을 친 크리스가 또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